어차피 5픽대로만 들어가보자. 5개. 5칸. 5칸이면 다음 판에는 한 칸까지가 쉽지 않을까. 아, 그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엔 좋아요. 스킬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 여기서 망했어. 아이, 젠장. 이것도 잡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잖아. 겁나 빨라. 아주 초사이 아니야? 아, 이거 또 잡힌다고? 아씨. 제가 막 뒤로 가고 있어서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여러분들 활장 내도 있었는데 제발. 여기 말이 돼? 깼어! 아! 깼어, 깼어! 이야! 이야, 깼어, 깼어. 성공! 나이스! 이야. 이야. 여러분들 깼습니다, 드디어. 와, 35층 달성. 야, 손가락. 야, 너무 어려웠다. 35층. 아. 야, 미마기타 35층 공략.
정말 힘들었다. 야, 35층 솔직히 못 깰 뻔했는데 그래도 깼습니다. 36층은 좀 쉬울래나 모르겠어. 아, 35층. 우리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하신 분들, 아, 손가락이야지. 모바일로 하신 분들 중에 이거 깨신 분 계신가요? 궁금하네. 아, 벌써 12시 20분이야? 와, 씨. 자, 한번 36층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36층은 좀 쉬울려나? 뭐 에티켓을 가르쳐주지 맨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마. 그냥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니 뭐 이렇게 쉬워? 35층이 어려운 거였어? 이야, 쇼.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야, 35층 깨면 다 깨는 거였네. 그런가 본데? 아, 좋습니다. 이 새끼 피 더럽게 많은데 이것도? 피가 이렇게 달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무슨 독물 같은 거에 맞네, 계속. 아. 일단은 뺄 것 같긴 한데. 좀 붓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겠네, 이거. 되게 아프네. 아, 피바. 정화를 못했어.
아, 여기서 끝냈으면. 이야, 씨. P570P 끝냈네, 와. 좋아요. 37층까지, 37층 깠어요. 자, 다음 층. 아. 아, 저 지금 너무 위에 있네, 저 새끼. 야, 피가 100 남았어? 무슨 카테나 또 포로 때 들고 있어, 그래서, 아우. 카테라이트 포르테 그리고 속에서 아우 젠장하네. 이야 씨 38층 와 40층 올라갑니다. 이게 40층이 마지막인가? 그지? 40층이 마지막인가? 이야 씨 야, 오늘 다 깨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제 콘텐츠가 없는데 말이지. 참, 부지기하네. 야, 피가 많다. 195네. 아, 피가 195야?
야, 언제 이거 핏 다 까냐? 딜에 나올래나? 덜 아프긴 덜 아픈데, 아,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피가 계속 차는데? 어, 왜 피가 계속 차지? 아유, 이거, 잠깐만, 이 스킬 쓰면 안 되나? 아, 이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아, 피가 차는 거야? 아, 피가 220이래야. 좋댔네, 이거. 이거 뭐, 공략법 없나? 이게 피가 안 없어지는데 이거? 참 작았네 이거. 어, 특히 피가 안 없어지고 난리야. 아니 뭐 하나도 안 아파갖고 아이씨 이거 금방 깨겠네 생각했는데 이거 그게 아닌데? 보는 목인데 계속 끊임없이 스킬 써야 되나? 또 비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주냐? 채우잖아 이 새끼. 아이씨. 이거 어떻게 깨? 이야 그래도 오늘 성과가 있네요. 어 미망의 탑 54층이야 미망의 탑 지금 38층까지 올라왔네요. 아 오늘 성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 성과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아, 그래도 아마 지금 모바일로 깬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든다. 그제 야, 씨, 모바일로 깬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 아, 이게 40층에 올라야지 그거네. 근데 얘는 어떻게 깨는 거야? 돌파가 너무 안 돼. 이거 주먹으로 패야 되나? 38층. 아, 거의, 야, 35층 깨니까 38층에서, 아, 39층에서 나를 잡네. 하, 너무 어렵다, 씨.